네, 안녕하세요. 최 정리님, 지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총물관, 그다음에 가족채권 이렇게 자료가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려나가고, 가족법하고 채권법은 따로 나갈 건데 이거보다 조금 더 두꺼워요. 몇 페이지 정도 더 두껍게 되고, 20인 원래 출제됐던 그 법무사 그 답으로 나온 거는 다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 법무사에서 작년에 법무사에서 답으로 나온 거는 지문은 빼버렸고 답 지문 아닌 것들은 추가했고 원래 출제됐던 그 법원행시하고 법원성지는 다 집어넣었습니다. 다 집어넣어가지고 이거 자료를 만들었으니까 작년에 보니까 법원행시에서 나왔던 거, 법원성지에서 나왔던 거 이런 거 최신 판례나 아니면 지문들 이런 것들은 그대로 나오더라고. 법무사 쪽에서 그대로 나오니까 대신 이걸로 다 맞출 사실 문제를 맞출 수는 없고 이걸로 이거는 절대로 안 되고 그러니까 기존에 보셨던 거 계속 보시는 거 여기서 이제 법원행시 법원 성진에서 다룬 답들 있잖아요. 법원 성진에서 그 출제했던 것들 이런 것들은 여기 겹쳐서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한 다섯 개 여섯 개 정도만 건져도 이 강의는 좀 괜찮지 않을까. 여러분들은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 조심해야 될 거는 지금 그 가족법이 그 판례가 워낙 많이 바뀌고 있어가지고 그 옛날에 답으로 나왔던 거 왜 그 한정승인 그 법정 대리인 가지고 따졌던 거 그런 것들은 지금 그거는 오답으로 풀어야 됩니다. 오답으로 이를 풀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작년 자료 보면 안 돼요. 그 가족법은 특히 그 작년 자료를 보시면 안 되고 지금은 새로 개정 된 법을 보고 자료 만들 때 그걸 다 반영해서 지금 만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개정된 자료나 이런 것들을 한번 빠르게 한번 정리해 보시고 최신 판례는 그 기출된 거는 다 집어넣었는데 이게 미기출까지 다 그 집어넣기는 양이 너무 늘어나요. 양이 너무 늘어나가지고 미기출까지는 다 집어넣지는 않았고요. 그냥 최근에 나왔던 기출 지문들은 다 집어넣었으니까 한번 기출된 것만 빠르게 한번 정리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래 하고 100% 이래 그 최신 판례를 다 100% 이래 다 잡기에는 투자 대비 너무 가성비가 떨어지지 않을까. 제가 수험생이면 가성비가 너무 떨어지게 되니까 그런 거는 쫓아다니지 말고 그냥 중요한 거 우리 모의고사 때 그 출제했던 것들 이런 것들만 챙기고 나머지까지는 이제 쫓아다니지 말고 특히 그 상반기까지 이래 나오거든요. 지금 상반기 그 판례도 우리 시험이 9월로 되다 보니까 상반기도 이래 출제되고 있는데 야 그것까지 이래 준비해 버리면 정말 이 200-300페이지를 또 봐야 돼요. 한 문제 맞추려고. 그러니까 나 같으면 글에 공부를 안 할 것 같아. 내 같으면 이런 글에 공부를 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차피 뭐 100점 맞아야 될 시험도 아닌데 그렇게 준비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기존에 나와있던 기출 문제들 그런 것들. 그러니까 쉬운 거 안 틀리면 돼요. 쉬운 거 안 틀리면 되는데 자꾸 이래 쉬운 거를 자꾸 틀려요. 실전에서 그 점수가 안 나오시는 분들이 실수를 뭐 실수했다 착각했다 이런 이야기하시는데 그거 안 하려고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럼 마무리가 이제 중요한 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마무리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는 거 놓치지 마시라. 아는 거 놓치지 말고 그냥 기존에 나와 있던 것만 잘 보고 새로운 거 자꾸 맞추면 기존의 거 놓치면 점수가 잘 안 나오더라고. 새로운 거 맞춰도 새로운 거 안 맞춰도 근데 반대로 새로운 거 놓쳐도 기존 거 안 틀리면 이게 고득점이더라고. 내 수험생 경험상요. 그러니까 그런 그 전략으로 이래 가시고 기존의 객관식 그 아니면 뭐 보시는 책이 있으면 그거 위주로 보시라. 그 위주로 보시고 근데 여기 이 자료는 이제 들고 다니면서 자기가 조금 놓쳤던 부분이나 아니면 여기 보니까 완전 색다르게 또 보일 때가 있거든요. 지문 자체가 완전 색다르게 뽑아놓으니까 색다르게 느껴지면 그런 것들은 따로 표시를 하든지 아니면 따로 모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는 시험 전갈 때 이래 다시 한번 이래 확인해서 이래 그 가실 수 있도록 그래 정리하고 오늘 민총 끝내고 내일 물건 끝내는 걸 목표로 하는데 만약에 못 끝나면 하루 반 정도는 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하루 반 정도 넘어갈 거고 그 다음에 채권을 꼼꼼하게 볼 생각이야. 지금 채권을 조금 더 이래 집중해서 이래 정리할 생각이 양도 많아요. 이 자료 양도 오늘 나갔던 양보다 더 많거든요. 더 많이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민총하고 물건은 최대한 빠르게 하고 가족법을 그 지금 그 바뀐 조문들 판례들 이런 것들은 다 그 한 번은 보고 가셔야지 되게 되니까 그런 것들은 한번 빠르게 한번 이래 정리해 드릴 테니까 보고 아직 시간 많이 남았습니다. 지금 그 9월 달까지 시간이 그 여유가 많이 있으니까 너무 급하게 책 보지 마시고요. 그 지금부터 조금 조금씩 이래 그 따라잡으시면 충분하게 이래 정리할 수 있게 이래 될 테니까 그러니까 남은 시간 동안 적지 않은 시간입니다. 적지 않은 시간이니까 그러니까 잘 그 마무리 잘하시고 벼락치기 한다 이래 생각하시고 벼락치기 마지막 직전까지 이래 보고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민법
판례를 이만큼 공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1차처럼, 1차처럼 이 민법 판례를 이만큼 공부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이거 정리하는 걸 아깝게 그냥 날리지 마시고 동차를 한번 노려보세요. 동차를 한번 노려보시면 여기 민법하고 등기법에서 점수 받으시면 돼. 등기법에서 점수 받으면 그러면 민소나 형법을 그 형법 형사소송 요즘 그 법원 승진에서 출제되는 거 손도 못 대. 손도 못 댈 정도로 나와. 그러니까 뭐 그 어마어마하더라고. 이게 문제 자체가 형사소송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출제가 되고 형법은 전에도 말씀드리지만 이 동네 형법은 그 이정 법무사님이 다 합니다. 이정 법무사님이 다 하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못 찍으면 다 못 찍어요. 다 못 풀게 이래 그 구조로 이래 독점 독과점으로 이래 하고 계시더라고. 독과점으로 하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안전빵으로 갈 수 있어. 우리는 안전빵으로 이래 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민법하고 등기에서 변별력이 이렇게 그 차이가 생기고 민사소송이 작년에 보여요. 작년에 그 민사소송법 문제 재심 이런 거 누가 맞춰? 그 상고 문제 이런 걸 누가 그 공부하겠냐고.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떨어졌다 이런 말하면 안 돼. 그건 누구나 다 공부 안 하는 부분이고 결국 민법에서 점수 못 받으니까 떨어진다고. 민법에서 그 놓치니까 그런 것들 쉬운 판례들 이래 못 쓰니까 그게 점수가 이래 그 떨어지게 되니까 동차를 한번 해봐. 동차를 한번 해보고 실제 막 막연하다 해보면 막 택도 없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데 근데 버텨보라니까 버텨보고 그러니까 한번 해보면 아니면 그 어차피 뭐 내년에 또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래 정리하면 되는데 얻어 걸릴 때가 있거든요. 이게 얻어 걸릴 때가 있게 이래 되게 될 테니까 그러니까 전혀 불가능하진 않으니까 한번 그 정말 1년 줄인다는 게 얼마나 큰 그 문제고 그게 또 마음고생을 덜 해도 되는 그런 장점이 있으니까 한번에 이번에 한번 끝내보겠다 이래 생각하시고 그냥 1차 끝나고 한 이틀 쉬고 바로 해. 2차 공부를 바로 하시고 1차 그 2차 기출문제지, 그걸, 이건섭 법무사님이 그 기출문제 모아둔 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쭉쭉 읽어가면서 그대로 쓰려고 하지 말고, 이 문제는 무슨 판례다, 이런 것들, 이런 객관식 풀듯이, 그걸 쭉쭉 읽어가면서 푸시라고, 쭉쭉 읽어가면서 이렇게 풀어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민법은 이제 매일 보고, 2차 갈 때, 매일 보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등기 같은 거 이런 것들 매일 보고, 그 다음에 중간에 남는 거 형사소송, 민사소송 이런 거 하라고요. 이런 거 하면, 그러면 동차 대비를, 이렇게 그런 전략을 찾고, 정리하시 충분하게 가능성 있게 이래 되고 들어가봐야 돼요. 시험은 들어가봐야지 되고 뚜껑을 열어봐야지 그 당락이 이래 그 결정되기 때문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도 떨어지고 불합격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이래 되는 게 시험이기 때문에 하여튼 끝까지 물러서지 마시고 하여튼 이번에 한번 끝내보겠다 이래 생각하고 빨리 나가야 돼. 빨리 나가시고 그 빨리 이래 그 끝낼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하고 며칠 전에 그 대법원 그 시험 출제관을 만나서 그 사무관을 이래 만났는데 야 이게 정말 그 자기네들도 모른대. 이거 자기는 검토위원이고 출제위원 따로 있고 선정위원 따로 있고 이렇게 다르대. 그래가지고 누가 뭐 하는지 전혀 모른대. 그러니까 뭐 이게 비밀 유지를 뭐 따로 할 필요도 없대. 할 필요도 없이 그냥 그런 식으로 되고 되니까 전혀 이제 그런 것들은 안 되고 그리고 그 이야기는 하더라고. 출제했는데 100점 맞으면 기분 나쁘대. 자기들이 기분 나쁘다고 이야기하더라고. 그러니까 100점 맞을 생각하지 말고 틀려줘. 그 사람들 기분 나쁘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틀려줘도 되니까 몇 개 틀려도 전혀 상관없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래 틀리고 이의제기 이런 거 엄청 신경 쓰시더라고. 이의제기 들어올까 봐 출제 오류 될까 봐 그걸 엄청 신경 쓰게 되니까 안전하게 내려고 하더라고. 안전하게 내시려고 하게 되니까 관련 판례 중심으로 잘 보세요. 관련 판례 중심으로 잘 정리하고 특이한 거 특히 그 법무사 쪽은 나오지도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기존에 나와 있던 것 중심으로 그렇게 이렇게 정리하시면 이렇게 충분하지 않을까. 2차도 지금 그 판례 중심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정리되는 최신 판례들 이런 것들이 그대로 출제되고 있으니까 잘 보시면 되겠죠. 민사소송도 지금은 그 최신 판례를 꺼내요. 법원 쪽이 법원 승진에서 이번에 독립당사 참가 그 최신 판례 나왔거든요. 최신 판례가 이래 출제됐으니까 박선수 변호사님도 그 따로 이래 준비하고 계시더라고. 그 판례 교재에서 이래 준비하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최신 판례 그 민사소송 판례가 몇 개 안 돼요. 작년에 그 나왔던 거 다 모아 보니까 20개 30개 뭐 그 정도밖에 안 되던데 거기서 25점 걸리면 그 대박입니다. 그거 그 정도 봤는데 25점짜리를 챙겼다면 30개 중에 20은 그건 해볼만해. 해볼만하게 이래 되게 되니까 70점 만점에 25점이 걸리면 그거는 정말 대박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래 생각하고 그 독립당사 참가나 아니면 그 최신 판례 중에 몇 개 볼만한 게 있으니까 박변 그 교재
다 모여 있더라고. 모여 있게 이랬다니까 그거 가지고 민사소송법을 한번 대비해 가지고 몇 개 찍어 가지고 하여튼 민사소송법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몇 개 찍어 가지고 갖고 가지고 그 나왔는 거 보고 나오면 그거 쓰고 아니면 서류에 다 써. 서류를 20점 넘겨야 되니까 그래야 그 꽈랑 넘겨야 되니까 문제 그대로 뺏기면 20점 넘거든. 20점 넘게 이래되게 되니까 청구 취지 틀려도 청구 원인을 그 문제로 채우면 돼. 문제로 이래 채우면 시간 남았는데 뭐해. 볼펜 있고 시간 남겠는데 그거라도 해야지. 그러면 그거 안 하고 뭐 할 건데. 그러니까 그거라도 하시면서 아마 원래 민사소송은 좀 쉽게 나올 거다. 아마 작년에 워낙 거지같이 나와가지고 그래 원래는 그보다는 조금 더 쉽게 나올 가능성이 있게 이래되고 아니면 오늘에는 아마 그 민법이 어렵든지 아니면 저기 등기가 어렵든지 뭐 그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이래 될 테니까 민법이 어려질 가능성이 되게 높고 2차는 그쪽이 어려울 가능성이 되게 높지 않을까라고 예상되고 객관 시간 지금 나왔는 시험 보니까 법원행시나 이런 것도 예년 수준이에요. 예년 수준으로 이제 출제되고 있으니까 그렇게 정리하면 되고 지금 이게 소멸시효는 그 2차에도 나올 만한 게 몇 개 있습니다. 상계 관련되는 거 이런 것들은 2차에서 출제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판례도 있으니까 오늘 그 소멸시효는 거의 이 자료에서 한 문제 나오지 않을까. 이 자료에서 최근 판례로 이렇게 출제될 가능성이 있을 테니까 그래 정리해 두시면 되겠죠. 채권을 일단은 잘 보고 하여튼 오늘 민총 다 끝내버리겠습니다. 끝내게 이래 될 테니까 빨리 끝나면 뭐 1시간 안에 끝나는 거고 그리고 30분에 끝나면 30분에 끝나는 거야. 집에 가는 게 이래 될 테니까 그래 생각하고 빠르게 이래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1번. 관습법이란 사회의 거듭된 관행이 사회의 법적 확신에 따라서 법적 규범으로 승인되어 사회생활 규범으로서 강행되기에 이르는 것으로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는 것이어야지 이래되게 되는데 헌법에 반하면 안 된다. 이렇게 기억해요. 헌법의 전체 법질서라는 게 헌법이 위원하는 관습법은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게 그게 판례고 1-1은 판례에서 인정되는 관습법으로 분묘기지권이 있고 동산 양도담보 등이 있고 관습법상 인정되는 물건으로 사도통행권, 온천권이 있다 그랬는데 사도통행권과 온천권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판례가 온천권은 관습법상 물건으로 인정하지 않고요. 분묘기지권, 동산양도담보 이런 것들이 관습법상 인정되는 권리로 인정되는 제도로 기억해서 이래 살펴보시면 되고 여기서 그 분묘기지권에서는 그 물권법의 자료가 소개될 것 같은데 지금 장사법이 시행되고 있잖아요. 장사법이 시행되니까 장사법 때문에 분묘기지권이 효력을 잃어야 되는 거 아닐지가 논점이 됐는데 장사법이 2000년도에 시행됐어요. 2000년도에 시행됐는데 거기 부칙에 보면 장사법 시행 후 분묘에 대해서만 적용합니다. 시행 후 분묘에만 적용하고 시행 전 분묘는 장사법이 적용 안 되니까 여전히 분묘기지권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의미가 있게 이래 되니까 장사법 때문에 분묘기지권이 효력을 잃는 건 아니다는 거 관습법상 권리로 인정받게 되는 거죠. 그다음 2번 법령에 위반돼서 무효임을 알고서도 그 법률행위를 한 자가 강행법규를 위반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신의칙이나 근반원칙에 반하거나요 권리남용에 해당돼서 허용될 수 없다가 아니고 스스로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도 무효주장할 수 있고 그 무효주장하더라도 신의칙 위반 아니라는 게 신의칙 위반이 아니라는 게 판례 입장이 되고 이걸 만약에 신의칙 위반으로 막아버리면 강행법규로서 달성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가 무너진다는 게 그게 논 거니까 스스로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도 무효주장할 수 있고 신의칙에 반하지 않게 된다라고 그렇게 이렇게 가고 똑같은 논점으로 풀 수 있는 게 강행 규정을 위반한 사람이 스스로 무효 주장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똑같은 구조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이게 제한 능력자 미성년자가 스스로 법률 행위를 해놓고요 취소권 행사하더라도 그게 신의칙에 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강행 규정을 스스로 위반해놓고 취소권 주장한다고 해서 그걸 신의칙에 반한다고 보면 미성년자 보호가자는 입법 취지가 다 무너지게 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신의칙에 반하지 않게 이래 되고 그다음에 3번 어떤 토지가 개설 경위를 불문하고 일반 공정의 통행에 공용되는 도로 즉 공로가 되면요 그 부지의 소유권 행사는 제약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도로로 쓰고 있는 땅이면 사용수익권이 제약돼요. 사용수익권이 제약됐고 이는 소유자가 수인해야지만 하는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에 해당하게 되고 따라서 공로 부지의 소유자가 이를 점유 관리하는 지자체를 상대로 공로로 제공된 도로의 철거나 점유 이전이나 통행 금지를 청구하는 것은요 법질서 원칙상 허용될 수 없는 이거 권리남용으로 본다는 것이 이래 판례입장이 이래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도로로 쓰고 있는 땅을 철거를 구하는 거 이런 거는 권리남용 권리남용으로 배척해야지 권리남용으로 해당하게 된다는 게 판례입장이 이래 되고 그다음에 3-1은
변호사 보수인데요. 변호사 보수. 이걸 변호사 보수를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지 깎아주세요라고 이래 그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지 문제가 되는데 원칙은 사적 자치이기 때문에 함부로 깎으면 안 돼요. 함부로 이래 깎으면 안 되고 예외적으로 이 사람이 그 변호사 업무 맡은 사건에 비해서 보수가 너무 과하다고 생각되면 그때는 감액할 수 있도록 인정해 주게 이래 되게 되니까 원칙은 안 돼요. 감액은 원칙적으로 감액할 수 없습니다. 보시면 변호사의 소송 위임 사무처리 보수에 관하여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약정이 있으면 위임 사무를 완료한 변호사는요 약정 보수액 전부를 청구하는 거 이게 원칙 이건 전부를 청구할 수 있는 게 원칙이고 신의칙과 관련해서 민법 2조 1항에서 권리 행사와 의무 행위는 신의에 쫓아 성실히 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2항은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할 뿐요 이를 법률 행위 무효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고 그러므로 민법 2조 신의칙이나요 신의칙 또는 민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형평의 관념은 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을 무효로 선언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고 따라서 신의칙이나 형평의 관념 등 일반 원칙에 따라서 개별 약정의 효력을 제약하려고 시도해서는 안 되며 신의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근거하여 당사자가 계약으로 이를 정한 변호사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며 이를 감액할 수 없다가 아니고 너무 부당하다면 감액할 수 있습니다. 신의칙을 근거로 해서 감액하는 거 이런 것들이 가능할 수 있게 이래 된다는 거 이런 것들이 최근에 이래 출제되고 4번 별표 많이 4번 별표 많이 예상 문제인데요. 이게 지금 핫 이슈가 이거예요. 사정 변경 원칙. 사정 변경 원칙에 따라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지가 이런 문제 되는데 해지는 우리 판례가 계속적 보증 판례에서 인정합니다. 그죠? 이사직을 그만뒀다는 사정 변경이 있을 때 해제할 수 있게 되냈고 그때 해지는 확정 채무는 안 된다는 거 그걸 기억하시면 되고 불확정 채무는 해제할 수 있게 이래야 되고 그거는 옛날부터 인정되는데 요즘 핫 이슈가 이거 사정 변경을 위해서 계약을 해제하려면 우리 판례가 이요건 갖추면 된다라고 긍정하거든. 이요건 갖추면 된다라고 긍정하게 되는데 첫 번째가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는 사정 변경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당사자가 예측하지 못하는 사정 변경이 생겨날 것이 이래 필요하게 되고 그다음에 그 사정 변경이 그 사람 책임 없는 사유 책임 없는 사유로 생겨나야 돼. 사정 변경 자체가 그 사람 때문에 사정 변경이 생겨나면 안 되고 책임 없는 사유로 사정 변경이 이래 돼야 되고 그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요건이 계약의 기초가 돼야 됩니다. 계약의 기초가 되는 사정. 계약의 기초가 되는 사정이 기초되는 사정이 바뀌어야 되고 또 객관적 사정이 바뀌어야 돼요. 객관적 사정이 이래 변경이 됐을 때 그때 해제할 수 있고 반대말 주관적 사정은 안 돼요. 주관적 사정은 안 되고 계약의 기초가 됐던 객관적 사정이 바뀌었을 때 그때 해제할 수 있고 다른 시험에서는 이 예견 가능성을 따질 때 구체적 개별적으로 따지는 게 맞겠어? 아니면 일반적 객관적으로 따지는 게 맞겠어? 추상적으로 이래 일반적 추상적으로 따지는 게 맞을지 구체적 개별적으로 따질지 맞을지가 최근에 나왔던 판례가 있거든. 최근에 나왔던 판례가 있는데 이거 구체적 개별적입니다. 구체적 개별적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따져야 되는 거지 일반적 추상적으로 따지는 게 아니야. 일반적 추상적으로 따지는 게 아니니까 여기까지 출제하고 있어요. 이행 가능성의 유무 자체를 여기까지 출제하고 있으니까 요거는 다 암기하고 들어갔을 수 있도록 사정 변경을 위해서 계약을 해제하기 위한 요건 자체 이걸 바꾸는 시험도 있고 이걸 바꾸는 시험도 있고 이걸 바꾸는 시험도 있더라고. 시험도 있게 되니까 시험 종류에 따라 가지고 이걸 다 바꾸더라고. 이걸 주관적 사정을 바꾸는 시험도 있고 아니면 이런 아예 객관적 사정만 포함한다 이렇게 말하는 시험도 있게 이래 되는데 그게 만자가 들어가도 맞아. 이게 주관적 사정은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객관적 사정만 의미하게 된다는 거 이런 것들도 맞는 표현이 이래 되게 됩니다. 자 4번 보시면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되지 아니한 사정이 그 후 변경되어서 일방 당사자가 계약 당시 의도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됨으로 해서 손해를 입게 된 경우라도 특별한 사정 없는 한요 그 계약 내용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게 이래 된다는 게 판례입니다. 기초가 되지 않는 사정이 바뀌는 거 이런 것들은 계약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게 타당하고 이게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게 판례입니다. 기초가 되는 사정이 바뀌어야 돼. 기초가 되는 사정이 바뀔 것이 이래 필요하게 됩니다. 밑에 해설 읽어볼게요. 이른바 사정 변경을 인한 계약 해제는 계약 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장 사정 변경이 발생해야 돼. 이게 하나 요건이에요. 예견할 수 없어야 된다는 거. 이게 첫 번째 요건이고 그러한 사정 변경이 해제권을 취득하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 이게 두 번째고 책임 없는 사유로 생겨나야 될 것이 필요하게 되고 계약 내용대로 구속력을 인정하면 신의측의 현재의 반하는 결과를 생기게 되는 경우에 계약 준수 원칙의 예외로 인정되는 거고 여기에 말하는 사정 이걸 꼭 기억하시면 계약의 기초가 되었던 객관
객관적 사정, 이게 핵심입니다. 개혁의 기초가 됐던 객관적 사정을 말하고 일방 당사자, 주관적, 개인적 사정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거, 의미하지는 않게 이래 되고 또한 계약의 성립의 기초가 되지 아니한 사정이 그 후 변경되어서 일방 당사자가요 계약 당시 의도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됨으로써 손해를 입게 됐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그 계약 내용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신의 측에 반한다고 볼 수 없게 이래 되게 됩니다. 이거는 외우고 가야 돼요. 사정 변경을 유리한 해제 요건 이런 것들은 반드시 암기해서 이렇게 할 수 있고 다른 시험은 이거 해제로 나온 시험도 있어. 해제에서 이렇게 답으로 된 시험도 있게 되니까 해제 문제로도 옮겨갈 수 있다. 옮겨갈 수 있게 이래 되게 된다는 거. 그다음에 4-1 보시면 본계약자 측의 부당한 본금 청구나요 본금 수령으로 인해서 본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본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고가 있음을 이유로 보험자가 본계약을 해지하려면 보험자가 본계약자에게 이를 미리 설명해야 된다가 아닙니다. 이런 것까지 다 설명할 필요는 없다. 이런 것까지 다 설명할 필요 없고 부당하게 사기보험 들다든지 아니면 부당하게 보험을 이래 요청해가는 거 이런 것들은 당연히 거절할 수 있고 해지할 수 있게 되고 이거는 당연히 보험이 간 속성으로 봐야 되는 거지 미리 알려줘야 될 사전 설명해야 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는 게 이래 최근 판례장이 되고 그다음에 4-2 소멸시효를 이유로 한 항변권 행사도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 원칙과 권리남용 금지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었어요.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되고 나서 시효를 원용하지 않을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이를 신뢰하게 했고요. 채무자가 그로부터 권리 행사를 기대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 안에 자신의 권리를 행사했다면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신의상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게 이랬된다는 것. 그래서 소멸시효 완성 조장도 일정한 요건을 갖췄을 때는 권리남용으로 배척될 수 있다는 것. 아, 됐죠. 5번. 18세가 넘은 미성년자가 월소득 범위 내에서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법정 대리인의 명시적 동의 없으면 없는 경우라면 제한 능력을 이유로 그 법률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가 아니고요. 월소득 범위, 월소득 판례 이렇게 하라 그랬죠. 월소득 범위 내에서 신용카드 쓰고 다니는 거 이런 것들은 묵시적 허락으로 봤죠. 우리 판례가 묵시적 허락이 있는 것으로 봐서 허락받은 행위니까 취소 못해, 취소할 수 없게 되니까 월소득 판례는 묵시적 허락으로 봐서 취소 안 된다는 게 이래 판례 입장이 되고 6번 후견인과 피후견인 미성년자 사이에 이해 상반되는 행위를 할 때 후견 감독인이 선임됐을 때도요 후견인은 특별 대리인 선임을 청구해야 된다가 아니고 원래 이해 상반은 특별 대리인을 뽑아야 되는데 후견 감독인이 있으면 그럴 필요 없다. 후견 감독이 있으면 후견 감독인이 하면 되거든. 후견 감독인이 하면 되니까 후견 감독인이 있을 때는 그때는 그 특별 대리인을 선임할 필요가 없게 이래 된다라고 그렇게 이렇게 가시고 이해 상반 어떻게 평가하는지는 떠올라야 됩니다. 형식적 판단설. 그래서 친권자한테 유리하고 미성년자한테 불리한 거 이런 것들이 이해 상반이고 아니면 친권에 따르는 수인의 자에 대해 그러면 친권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한 명은 성년이고 한 명은 미성년자인데 미성년자 재산을 얘한테 주는 거 이거는 이해상반이 아닙니다. 이해상반이 아니니까 둘 다 미성년자에 되고 친권자한테 유리해야 되기 때문에 친권자 오빠한테 유리하게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은 이해상반이 아니야. 이해상반이 아니니까 형식적으로 딱 요 그림에 들어맞아야지만 이해상반이 되는 거고 그러면 보호가 안 되는 부분이 발생하는 거 이런 것들은 친권의 남용으로 통제한다. 친권의 남용으로 통제하니까 우리 대리권 남용처럼 107조 유추증설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그때를 무효로 보게 되니까 형식적 판단서를 따르기 때문에 이게 따라붙는 겁니다. 따라붙게 이래 되게 되니까 형식적 판단서로 평가하게 이래 된다는 거. 그 다음에 7번. 미성년자가 신용카드 발행인과 사이에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체결해서 신용카드 거래를 하다가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취소했을 때요. 미성년자는 그 행위로 인해서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상한을 책임있게 되고 이 경우 미성년자가 신용카드 발행인한테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할 대상은 미성년자가 가맹점과 매매계약을 통해서 취득한 물품과 제공받은 용역이 아니에요. 용역이 이래 되지 않게 이래 되게 되는데 신용카드 판례가 두 개 있는데요. 신용카드 판례 가 두 개 있는데 카드 회사에서 미성년자가 신용카드 하나를 발급받아서 가맹점에 가서 물건을 사왔을 때요. 물건을 사왔을 때 일단은 요걸 취소할 수 있는지 판례가 아까 위에서 나왔던 월소득 판례. 월소득 판례가 이래 되게 되는데 월소득 범위 안에서 쓰고 다니는 거 이런 것들은 허락받은 처분입니다. 허락받은 처분이니까 취소가 안 되고 지금 요 판례는 카드 발급 행위를 취소했거든. 요거는 그 남겨놓고 가맹점에 가서 물건 사온 거는 그대로 남겨놓고 카드 발급 행위를 취소했을 때 미성년자는 현존 이익을 줘야 되는데 뭘
현존익으로 줘야 될지 어떤 것을 현존익으로 줘야 될지가 문제되는데 용액이 아니에요. 물건이 아니고 얘가 대신 납부해준 매매대금을 부당이득으로 가지고 있는 거고 부당 매매대금은 금전상 이득은 현존으로 추정받거든. 현존으로 추정받으니까 매매대금을 줘야 된다는 게 판례 입장이 이래야 됩니다. 그러니까 월소득 판례는 6일을 취소한 거고 6일을 이래 취소하려고 이래 주장하는데 묵시적 처분 하락이 있는 걸로 봐서 취소가 안 되고 이거는 이걸 취소해버렸어요. 카드 발급 행위를 취소해버렸을 때 부당이득이 매매대금이지 물건이 아니다는 게 이 판례의 이래 취지가 되죠. 그 다음에 98번 무능력자 책임을 제한하는 민법 141조 단서는요. 부당이득에서 수익자의 반환 범위를 정한 748조 특칙으로서 무능력자 보호를 위해서 선의하기를 불문하고 현존이익에 한정시키는데 그 취지가 있기 때문에 의사능력 흥결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무효가 됐을 때도 유추 적용이 이래 되게 되니까 똑같이 처리해주면 되고 9번 성년의견 개심판이 있는 경우라도 반드시 성년의견인을 둬야 되는 건 아니다가 아니고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성년의견인은 반드시 있어야지 이래 되고 이거 직권으로 뽑는 게 기억나야 돼요. 직권으로 이래 선임하고 또 여러 명 둬도 됩니다. 성년 후견인은 여러 명 둬도 되고 미성년자 후견인은 한 명인데 이거 성년 후견인은 여러 명 둬도 상관없게 되고 직권으로 선임하고 법인도 된다. 법인도 이래 가능하도록 돼 있으니까 법인도 성년 후견인이 될 수 있도록 돼 있다는 거 그런 것들 이렇게 하고 이게 다 아시겠지만 여기서는 빠져 있는데 하나 마지막으로 이래 정리해 드리면 성년 후견과 한정후견은 성년후견과 한정후견은요. 한정후견은 이 사람들은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게 돼요. 본인의 의사를 고려. 본인의 의사를 참작해준다. 이 정도 느낌으로 이렇게 가시고 특정후견은 제한능력자가 아니에요. 제한능력자로 이래되지 않고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는 못해요. 의사에 반해서는 할 수 없다. 의사에 반해서는 할 수 없게 되니까 얘는 반대 의사 표시하면 선고 못해. 선고할 수 없게 되니까 의사에 반해서 할 수 없는 거는 얘입니다. 얘가 의사에 반해서 할 수 없고 얘네들은 다 고려만 할게 이래되니까 적극적 동의받는 게 아니에요. 적극적 동의받는 논점으로 처리되지 않으니까 의사에 반해서는 할 수 없고 특정후견, 피특정후견에는 단독으로 법률행위하면 뭐 취소할 수 있다. 이런 암에 다 틀린 거고 얘는 제한능력자 아닙니다. 제한능력자로 취급되지 않으니까 그런 것들 쉬운 것들 놓치지 않도록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0번 부재자.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부재자의 대리인으로서 소를 제기해서 그 소송 계속 중에요.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가 확정되어 그 소재기 이전에 부재자가 사망한 것으로 간주됐을 때 소재기 자체도 소급하여 당사자 능력 없는 사망한 자가 제기한 것으로 된다가 아니고 이것도 자주 출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부재자를 위해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소송을 이래 제기하게 됐는데 나중에 이와 별도로 실종 선고가 내려졌어요. 실종 선고가 내려지게 되고 실종 기간 만료 시가 여기에서 사망 간주되거든. 실종 기간 만료 시에 사망 간주가 되는데 근데 지금 이 먼저 제기했던 소송이 실종 기간 만료 후 소송으로 돼버렸을 때 이게 무효로 바뀔까 이 말이거든. 무효로 바뀌게 되는지가 문제되게 되는데 정당하게 소송 제기한 게 나중에 실종 선고가 내려져서 실종 기간 만료 후 제기한 걸로 바뀌었다 할지라도 이 소송은 무효로 바뀌지 않고 이거는 상속인들한테 상속인한테 수계가 이랬다는 것으로 처리되고 여기서 허가받고 처분했던 판례도 있죠. 허가받고 처분했던 판례가 있게 되는데 적법하게 부재자 재산 관리인이 허가받고 처분 행위한 게 나중에 실종 선고가 내려지고 나서 기간 만료 후의 행위로 판명됐다고 해서 무효로 바뀌진 않는다. 무효로 바뀌지 않고 둘 다 상속인한테 다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평가 하게 되니까 실종 기간 만료의 행위로 평가됐다고 해서 무효로 이래 처리되진 않게 이래 되게 되고 무효로 이래 처리되진 않는 것으로 이래 평가하고 다른 시험에서 이게 나왔는데요. 실종 선고가 내려졌을 때 사망 간주되는 것은 여기 실종 기간 만료 시행 이래 사망 간주되는 것으로 처리가 이래 되게 되는데 실종 선고가 내려지면 사망 간주되기 때문에 소송이 중단되거든. 소송이 중단되는데 소송 중단되는 시점은 선고가 확정됐을 때 그때 그 소송 절차가 중단의 효과가 이래 발생하게 되니까 중단의 문제하고 달라. 중단은 소송 중 사망처럼 중단의 문제는 확정 시 그때 확정이 이래 되게 되죠. 그다음에 11번 부재자로부터 재산 처분권까지 위임받은 재산 관리는 재산을 처분할 때 법원의 허가를 다시 받을 필요 없죠. 그죠? 이미 부자로부터 그 처분의 허가를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허가를 받을 필요 없게 이래 되는 거고 밑에 판례하고 비교해서 정리하면 돼요. 11-1하고 이래 정리하시면 이래 되게 되는데 우리 부재자가 갑이 부재자고 이 사람을 위해서 을이 재산 관리인으로 선임
재산관리인으로 이래 선임되어 있을 때요.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어 있으면 재산관리인 뽑아놨을 때는 국가가 굳이 관여할 필요 없거든. 관여할 필요가 없게 되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 생사불명 상태에 빠져버리면요. 생사불명 상태에 빠지면 얘가 통제가 안 되거든.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이때는 교체할 수 있도록 돼 있어. 게임. 게임이라고 해서 교체할 수 있도록 이래 됐는데 근데 이 사람이 원래 부조자로부터 처분에 대해서 허락을 받아서 처분 허가. 처분 허가를 받았는데, 자, 잘 들어봐요. 처분 허가를 받았는데, 이게 생사불명이 되니까 게임을 하거든, 교체를 하는데, 이 사람이 또 선임돼서, 이 사람이 또 선임이 이랬대 버렸을 때, 그럴 때, 처분행이 혼자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다시 법원에 가서 허가 받아야 될까요? 그러니까 종전의 부재자로부터 처분에 대해서 허가받았는 게 게임이 돼버렸거든. 게임이 되는데 어차피 같은 사람이 선임돼버렸을 때 허가를 또 받을 필요가 있을까 이 말입니다. 허가를 받을 필요 있을지. 그러니까 우리 왜 앞에는 허가받았을 때는 굳이 법원에 가서 허가받을 필요 없는데 게임 됐을 때는 어떻게 이게 유지될까 이 말이거든. 위임 자체가 유지될지가 이런 문제 되는데 이거 사라지는 걸로 봅니다. 사라지는 거 보고 새로운 사람이 선임된 것처럼 봐요. 새로운 사람이 선임된 걸로 보니까 종전에 그 사람이 할지라도 종전의 부재자로부터 허가받은 거 이거 다 사라집니다. 사라지는 거고 이때는 다시 선임된 자로서 절차를 거쳐야 돼. 선임된 자로서 절차를 거쳐야 되니까 관리행위는 단독으로 그 다음에 처분행위는 허가받고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게 판례입니다. 이게 잘 봐야 돼요. 11-1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했으나 부재자 생사가 분명하지 않아서 가정법원이 재산관리인을 개임을 했는데 종전수임인이 또 선임돼서 이 사람이 재산관리인이 됐다면 종전수임인의 재산관리 처분권은 종료되지 않는다가 아니고 이거 교체된 걸로 봅니다. 새로 사람이 지위가 바뀐 거야. 지위가 이렇게 바뀌었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거는 다른 사람이야. 다른 사람으로 이래 봐가지고 이거는 새로운 그 재산관리인이 선임된 걸로 봐서 다시 이제 원칙에 따라서 법원에서 뽑힌 사람처럼 처리되니까 허가받아야지 처분행위를 할 수 있게 이래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12번 부재자 재산관리인에 의한 부재자 소유 부동산 매매 행위에 대한 법원의 허가 결정은 그 허가받은 재산에 대한 장르 처분 행위뿐만 아니라 기왕의 매매를 추인하는 방법 추인하는 거 과거 처분 행위를 추인하는 것도 가능하게 되고 13번 잠수장비 착용하고 바다에 입수해서 부상하지 않은 채 행방불명됐다면 1년의 특별 실종이 아니고 이거 보통으로 봤죠. 5년 특별 실종으로 보지 않았다는 거. 14번 부재자 제2순위 상속인에 불과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 없는 부재자에 대해서 실종 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라고 할 수 없게 됩니다.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어야 돼.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 직접적 이해관계 없는 사람들 후순위 상속인은요.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실종 선고 청구할 수 없게 이래 되고 이것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실종 선고 취소됐을 때 실종 선고가 이래 취소돼가지고 이게 간주기 때문에 살아 돌아왔다는 것만으로 효력이 번복되지 않고 반드시 취소 심판이 있어야 되는데 실종 선고가 취소되면 원칙 소급표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없었던 상태로 돌아갑니다. 없었던 상태로 돌아가고 이게 소급표가 없으면 예외 조문이 나올 필요가 없어요. 예외 조문이 나올 필요 없으니까 29조 1항 단서나 이런 것들이 있을 필요가 없게 되니까 이거 소급 무효로 바뀌는 걸로 봐요. 소급 무효로 바뀌는 걸로 이래 처리되니까 없었던 상태로 돌아가고 예외적으로 소급표 있을 때 예외가 나오죠. 예외가 나오게 되는데 첫 번째가 실종 선고가 일어나고 나서 취소되기 전에요. 선의로한 행위에 대해서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선의로한 행위에 대해서는 영향을 주지 않게 이래 되게 되는데, 이거 쉬운 거 놓치지 말고, 실종 선고는 기간 만료 시에 사망 간주되고, 지금 예외는 실종 선고가 일어나고 나서 그 취소되기 전에 여기에서 선의로 해야 돼. 여기서 선의로 했을 때, 그때는 소급 무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소급 무효로 이래 처리되지 않으니까, 선고 후 취소 전이 이래 되고, 또 하나가 실종 선고를 직접 원인으로 이익받은 자, 상속인. 직접 원인으로 이익받은 자가 있을 때 수익자죠. 예, 직접 이익받은 자가 존재하게 됐을 때, 얘는 선이든 악이든, 언제나 돌려줘야 돼. 언제나 이래 돌려줘야지 이래 되고 다만 선의일 때는 현존이익이고 악의일 때는 이자에다가 손해배상까지 이래 하라고 이래 되게 되니까 선인지 악인지에 따라서 반환 범위는 달라집니다. 반환 범위는 달라지게 되니까 언제나 돌려주게 되고 29조 1항 단서 29조 2항 이렇게 이래 조문 자체를 기억해놓고 소급 무효된다는 것도 기억하고 소급 무효되니까
예외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법인 15번. 법인은 이사계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해서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여기서 이사계타 대표자는 등기부상 대표자로 등기된 자에 한한다가 아니에요. 등기는 필요 없습니다. 사실상 대표권만 있으면 되는 거고 등기 여부는 불문, 등기 여부는 불문하게 이래 되고 16번. 법인과 이사의 법률관계는 위임요사의 관계로 볼 수 있고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제할 수 있죠. 언제든지 해제할 수 있기 때문에 법인의 정관 동안에 매하고 정관의 이사 해임사에 관한 규정이 있다더라도 법인은 법인으로서는 특별한 사정 없는 이상 정관에서 정하지 않는 사유로도 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원칙은 언제든지 해제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해임할 수 있지만 예외가 정관에서 해임 사유를 정했다면 그 사유로만 해임해야 돼요. 그 사유로만 해임해야 되고 정관에서 정하지 않는 사유로 해임하면 안 돼. 이거는 예외입니다. 예외가 이래 되고 이런 말 없으면 언제든지 해임해도 되고 언제든지 해임해도 이래 상관없게 되고 정관에서 정했을 때는 해임 사유는 신분 보장 의미도 있어야 돼요. 신분 보장 의미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정관에서 정한 사유로만 해임할 수 있게 이래 된다라고 기억하고 17번 법인이 정관에서 이사 사임 절차나 이것도 정관 동그라미 하고 사임 절차나 사임의 의사표시 효력 발생 시기에 관해서 특별히 규정을 뒀을 때요. 이사가 사임의 의사표시를 냈고 그 의사표시가 법인의 대표자에게 도달했다 하더라도 정관에 따라서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이면요. 그 사임의 의사를 자유롭게 처리하는 건 이래 가능하게 이래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사임의 의사 표시는 도달하면 효력 발생해요. 이게 상대방 있는 단독 행위로 봐가지고 도달했을 때 도달 시에요. 사임의 의사 표시는 사임의 의사는요, 사임의 의사표시는, 의사표시는, 원칙은 1번, 또 원칙은 도달함의 효력 발생, 도달 시에 효력이 이래 발생하게 되고, 따라서 도달 시에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승낙 같은 게 필요 없기 때문에 수리 절차 이런 게 필요 없으니까 함부로 처리 안 돼요. 이건 함부로 이래 처리가 안 되는데, 예외가 정관에서 사임 절차를 정했을 때 정관에서 사임 절차를 정했다면 이 절차를 다 거쳐야지 효력 발생이거든. 거쳐야지 효력 발생이니까 이거 거치기 전이면 효력 발생 전이니까 철회된다고. 철회가 이래 가능하게 되니까 정관에서 사임 절차를 정해놨다면 절차를 거치기 전까지는 차례가 되는 거죠. 18번. 법인이 대표기관을 통해서 법률행위했을 때 그 법률행위 효과는 대표자 개인이 아니라 본인인 법인에 귀속되지만 채무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본인인 법인과 함께 대표기관 개인도 그 책임 귀속 주체가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다. 불법행위가 예외조문이야. 불법이 35조가 예외조문이어서 법인과 대표기관이 같이 부진정 연대 채무를 부담하고 채무불능이든 무조건 효과는 법인이 부담해. 법인이 부담하고 대표기관은 부담하는 게 아닙니다. 대표기관은 부담하지 않게 이래 되게 되니까 무조건 나머지 채무불이행 책임들 이런 것들은 다 법인이 부담합니다. 법인이 부담하게 되고 대표기관 개인 책임은 인정되지 않게 이래 되고 35조가 예외다 이렇게 해가지고 35조 자체가 예외로 이래 처리하시면 되고 자 18-1 법인의 대표기관이요 법인과 사이에 계약을 체결한 거래 상대방인 제3자에 대해서 자인인으로서 그 민법 750조에 기한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고 보려면 그 대표기관의 행위가 법인의 내부 행위를 벗어나서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회상규에 반하는 위법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지 불법행위 책임을 이래 부담 하게 이래 된다는 거죠. 그냥 채무불이행 있다는 만으로 부족해. 채무불이행 일어났다는 만으로 부족하고 이게 불법행위로서 35조 책임 750조 요건이 충족되려면요. 이때는 103조 위반되는 행위라고 평가될 수 있는 정도의 돼야지 750조에 따라서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그 다음에 19번 이사 중 일부 임기가 이래 만료됐다 하더라도 아직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한 다른 이사들로 정상적 활동을 할 수 있을 때는 임기 만료된 이사는 당년 퇴임입니다. 그러니까 임기 만료되면 이사는 당년 퇴임해야 돼요. 당년 퇴임을 해야지 이래 되고 근데 정상적 활동이 안 될 때는 후임 이사 선임될 때까지는 계속 해줘야지 되는데 지금 남아있는 이사들로 충분히 정상적 활동이 되면 있을 필요 없다. 있을 필요 없으니까 퇴임을 해야지 되는 거고 법인의 정상적 활동이 가능한지는요 이사 임기 만료 시 이후 사정까지는 고려해서 판단할 필요 없고 임기 만료 시만 가지고 따집니다. 임기 만료 시만 가지고 판단해주면 이래 되게 되고 20번이 오류의 원칙인데요. 민법상 법인과 그 기관의 이사와의 관계는 위임자와 수임자의 법률관계와 같았어요. 이사가 사임했다면 일단 위임관계는 종료되는 게 원칙이지만 후임 이사의 선임 시까지 이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면요 법인으로서는 정상적 활동을 중단해야 돼 상황에 놓이게 되므로 사임한 이사라도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후임 이사 선임될 때까지 이사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고 계속 수행할 수 있게 이래 되니까 정상적 활동이 안 될 때 그때는
계속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21. 사단법인의 각 사원의 계리권은 평등하고 정관으로 각 사원의 계리권을 불평등하게 정할 수 없다가 아니고 이게 답은 한번 나왔었는데요. 불평등 계리권 가능합니다. 정관으로 불평등 계리권 정하는 거 금지되지 않고요. 가능하게 이래야 되고 정관에 정하지 않았을 때 다른 특별한 정관의 규정 없을 때 계리권은 평등으로 돼 있거든. 평등으로 돼 있으니까 정관에서 달리 정할 수 있게 이래야 되고 21-1은 재단법인 재산 처분, 재단법인의 재산의 이런 처분의 문제가 이래 되게 되는데, 일단은 재단법인 재산은요, 재단법인의 본질이기 때문에 이 재단법인에서 기본 재산이 빠져나갈 때도 필요하고 빠져나갈 때도 정관 변경이 되고 편입될 때도 정관 변경이 필요해. 정관 변경이 필요하니까 당연히 주무관청 허가가 있어야 돼요. 허가를 받고 정관 변경 사항이기 때문에 허가를 받아줘야 되는데 첫 번째가 저당권 설정하는 게 정관 변경하는 사유로 봐야 될까? 저당 기본 재산에 저당권 설정할 때도 정관 변경을 해야 될지가 이런 문제 되는데 이거는 빠져나가는 게 없습니다. 빠져나가는 게 없으니까 저당권 설정할 때는 이게 필요 없어요. 이게 필요 없고 그러면 언제 빠져나가냐 그러면 경매로 넘어갈 때 경매 절차가 진행될 때 빠져나가니까 이때 허가 받아야 돼. 이때 허가를 받고 설정할 때는 필요 없어요. 설정할 때는 이래 필요 없게 이래 되는데 근데 얘네들의 정관에 설정할 때 저당권 설정할 때요. 저당권 설정할 때 허가 받고 설정하세요라고 이걸 요구할 때가 있거든. 허가를 이래 정관에서 요구할 때가 있게 이래 되는데 그러면 허가 받고 저당권 설정할 거잖아요. 저당권 설정할 때 그때는 경매 절차가 진행될 때는 또 허가는 필요 없다는 거. 또 허가는 이래 필요 없게 되니까 설정할 때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이미 실행할 때는 다시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게 이래 된다는 거죠. 그게 21-2. 민법상 재단법인의 정관에요. 기본 재산은 주무관청 허가나 승인을 받았을 때 담보 설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정해져 있는 경우 정관에 정해져 있을 때 정관에 이래 설정을 할 때 허가받고 설정을 해야 된다고 정해져 있고 이에 따라 주무관청 허가나 승인을 받아서 기본 재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했을 때는요.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기본 재산 매각할 때 다시 허가도 받을 필요는 없고 이미 설정할 때 받았기 때문에 매각될 때는 받을 필요가 없게 이래 됩니다. 요거하고 혼동이 안 되겠죠? 요거하고 그러니까 원칙은 저당권 설정할 때는 허가받을 필요 없고 경매로 넘어갈 때 매각될 때 허가를 받으면 되는데 설정할 때 허가받으라는 취지 때문에 설정할 때 허가받았을 때는 매각할 때는 필요 없고 매각할 때는 필요 없게 이래 되게 될 테니까 그런 구조로 이해 두시면 되겠죠. 좀 이쪽, 최근에 이쪽으로 많이 출제가 이래 되게 되고 그 다음 22.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에 따라서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정지된 대표 이사가요. 그 정지기간 중에요. 체결한 계약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에 위반해서 일정한 행위를 하면 당연히 가처분 효력에 저촉되는 행위니까 무효가 되겠죠. 무효가 이래 되게 되는데 그 후 가처분 신청이 취하에 따라서 보전집행이 취소가 돼버렸네. 취소가 이래 돼버렸을 때 집행의 효력은 소급적으로 소멸한다. 이런 거 나오면 국어적으로 다 틀려 있습니다. 무조건 집행법에서 나오는 취소는 장래효만 있다. 그지? 장래효만 있게 이래 되게 되니까 집행법 절차법에서는 소송법도 마찬가지야. 절차법에서 나오는 취소는 무조건 장래효. 무조건 장래효고 민법에서 나오는 취소는 소급 무효지만 절차법상 취소 이런 것들은 다 장래효입니다. 장래효가 이래 되게 되니까 따라서 대표이사가 앞서 체결한 계약은 유효로 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여전히 장래효밖에 없으니까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기간 동안에 일정한 행위한 거 이런 것들은 다 무효가 이래 된다라고 평가하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22-1 비법인 사단에 대해서 민법 63조에 따라서 법원이 선임한 임시사는 원칙적으로 정식이사와 동일한 권한이 있겠죠. 임시사는 다 정식이사와 똑같이 이래 처리되고 비법인 사내들은 63조 임시사 선임조문 유추 적용된다는 판례 그런 점을 이렇게 가시고 23 종중이 총료재산과 관련하여 소를 제기할 때 종중회의의 결의를 거쳐서요. 종중이 당사자가 되거나 종중한 전원이 당사자에 대해서 필수적 공동소송 형태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종중재산에 대한 보전행위로서 소를 제기할 때는 종중의 대표자가요. 종중총회의 결의를 거쳐서 종중의 대표자가 개인 명의로 이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가 아니고 혼자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렇게 하세요. 개인 명의로 소는 절대로 안 되고 종중 이름으로 소송하든지 아니면 구성원 전원이 나와서 소송하든지 둘 중 하나만 되는 거고 혼자서 소송은 절대로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렇게 평가하시면 되고 그다음 밑에 판례는 종종처럼 비법인 사단이
비법인 사단이요. 비법인 사단이 소송을 비법인 사단 이름으로 소송을 하는 것도 관리 행위에 들어가거든. 관리 행위 보존 행위로서 소송할 때도 이것도 관리 행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반드시 소송할 때는 사원청의 결의를 바꿔야 돼요. 사원청의 결의를 바꿔야 되고 보존 행위로서 소송을 제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존 행위로 소송을 제기할 때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거 없이 소송을 했잖아. 이거 없이 소송을 하면 소송할 수 있는 요건을 못 갖춘 상태거든. 요건을 못 갖춘 상태니까 이 소송은 부적법 각하. 부적법 각하가 이랬다, 당하게 이랬다게 되는데 여기서 쟁점이 예의 채권자가 이걸 대위할 수 있을까의 문제. 왜냐하면 채권자 대권이 되려면 권리 불행사야 되거든. 권리 불행사야 되는데 이 사람이 지금 소송을 했는데 이걸 못 갖춰가지고 부적법 각하를 당한 거. 이걸 행사로 봐야 될까? 불행사로 봐야 될까? 불행사로 봐야 될지가 이런 문제 됐는데 우리 판례 이거 불행사입니다. 이거 불행사로 이뤄보게 되니까 대위되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대위된다고 했을 때 얘가 이 사람의 권리를 대위하거든. 그러면 대위소송의 소송물은 피대위 권리잖아요. 그러니까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소송하게 되는데 이거 받아야 될까? 받지 않아도 될까? 대위소송을 제기할 때 사원청의 결의를 받아야지만 소송을 대위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데 대위할 때는 필요 없다. 대위할 때는 필요 없고 이거 대위할 때 이걸 요구해버리면 얘네들이 사원청이 안 하면 대위를 못합니다. 대위를 못하게 되니까 대위권 행사할 때는 필요 없다는 거. 그게 이 판례. 여기 판례가 된다는 거. 23-1은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 이거 권리 불행사로 봤다는 거하고 연결해야 돼. 연결해서 그 대위권하고 연결해서 끌고 와야 돼요. 끌고 와서 이래 정리하시면 돼요.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의 채권자가 채권자 대위권에 의해서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의 총유 재산에 대한 권리를 대위 행사할 때요. 사원청의 결의 등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의 내부적 의사결정 절차 이거는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게 이래 되고 사원청의 결의 없이 그 소송을 제기하는 거 이런 것들은 권리 불행사입니다. 권리 불행사로 봤다는 게 판례 입장이고 23 4번 소집 절차에 하자가 있어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종종총회 결의는 그 후에 적법하게 소집된 종종총회에서 이를 추인한다고 하여 유효한다고 될 수 없다가 아니고 자 이거 정리해 드릴게요. 민법에요. 민법에 무권대리 추인도 있고 무권대리를 추인하는 경우가 있고 무권대리 행위를 무권대리 추인이 나오고 무권대리 추인이 나오고 이거하고 비교해서 무효행위 추인이 있고 무행위 추인이 139조에 이래 나오게 이래 되게 되는데 결정적 차이점은 무권대리로서 추인하면 소급표 소급표가 있게 이래 되고 무효행위 추인은 무행위 추인은 민총의 135조의 무행위 추인은 소급하지 않는다는 거 소급하지 않게 되고 이거 두 개 외우자는 거 민법에서 소급표 없는 거 대표선수 두 개 외우자고 이래 말씀드렸던 게 무행위 추인 또 하나 혼인 취소, 혼인 취소. 두 가지는 대표적인 소급이 없는 거니까 무행위 추인, 혼인 취소. 이거는 소급하지 않게 이래 되는 거고. 자, 그다음에 지금 많이 출제되는 게 뭐가 출제가 이래 되게 되냐면 이게 무권 대리하고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있어.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잡아. 행위자와 효과받는 사람이 구분되는 게 민법에 딱 두 개 나와. 그러니까 원래는 행위자한테 효과가 미쳐야 되는데 행위자와 효과받는 사람이 구분되는 게 첫 번째 대리. 첫 번째 대리고 또 하나가 법인이야. 법인. 그러니까 법인은 권리 주체지만 스스로 행위를 못하니까 대표기관이 대신 행위를 한다고. 따라서 이거 똑같이 평가할 수 있는 게 무권대표. 무권대표 행위를 추인하는 거. 무권대표 행위를 추인하는 거 이런 것들도 무권대리하고 똑같다고 따라서 지금 종중총회 소집권을 결의한 소집이 일어났거든 결의한 소집이 일어났다 그러면 엉뚱한 놈이 소집을 해버렸다 엉뚱한 놈이 소집을 해서 절차상 하자가 있잖아요 절차상 하자가 있는데 근데 뒤에 정당하게 소집된 종중총회에서 그걸 추인하면 무권대표 추인으로 보는 거예요 무권대표 추인으로 본다 그러면 뭐가 있겠어 소급표입니다 소급표가 있게 이래 되게 되니까 소급하게 되고 지금 최근에 이걸 기억해야 돼 뭘 기억해야 되냐 그러면 무근한자 처분행위 무근한자 처분행위가 무근한자 처분행위를 추인할 수 있습니다. 무근한자 처분행위를 추인하는 거 가능한데 혹시 근거 어디서 찾아요? 무근한자 처분행위 근거 사적자치 사적자치에서 판례가 사적자치에서 자꾸 무권대리에서나 교수님들 교리 학설에서 무권대리에서 찾고 판례는 요즘 사적자치에서 찾아 사적자치에서 찾게 되는데 소급이 있을까 없을까?
똑같아. 이거 여기에 따라서 추인해요. 여기에 따라서 추인하게 되니까 묶은 대표, 묶은 한자, 처분행위 추인. 이 구조를 똑같이 합니다. 구조를 이렇게 똑같이 하고 우리 왜 묶은 대리하고 묶은 한자, 처분행위에는 구분하죠. 계약 당사자 가지고 이렇게 구분해서 3명 관계가 나오면 묶은 대리, 양명 관계가 나오면 묶은 한자, 처분이잖아요. 묶은 한자, 처분이니까 이거 개념적으로 구분해야 되지만 추인은 구조를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추인은 구조를 이렇게 똑같이 하게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자봐. 묵은 한자 처분행위 추인을 묵은 한자한테 해도 돼? 안 돼? 이 추인을 누구한테 해야 돼? 묵은 대리 추인하고 똑같다. 그러니까 여기 묵은 대리인한테도 되고 상대방한테도 되고 승계인한테도 되거든. 다 똑같습니다. 이거 묵은 한자한테도 되고 상대방한테도 이래 되게 되니까 그러니까 요 세 개를 한 묶음으로 정리해버리라고. 요 세 개를 한 묶음으로 정리하고 다 모두 소급표를 긍정. 소급표를 이래 긍정하게 되니까 얘랑 떠올리지 말고 얘랑 이래 썩지 말고 묵은 대리, 묵은 대표, 묵은 한자 처분행위 이것들은 구조를 다 똑같이 우리 판례가 지금 판시하고 있게 이래 되고 누구한테 합니까? 이래 나오면 이걸로 풀어버리라고. 이걸로 이렇게 풀어버려가지고 묶은 대리인, 상대방 승계인 다 돼. 다 되게 이래 되니까 세 개를 완전 똑같이 이래 판례가 이래 판시하고 있게 이래 되고 종종총회 소지권을 헌결한 거 이걸 묶은 대표 추인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실제 판결문에 그래 나와. 실제 판결문에 그렇게 나오니까 판결문 자체에서 묶은 대표 추인으로 해석하고 있게 이래 된다는 거. 그 다음에 25. 공동선조 후손 중에 일부에 대해서 인위적인 조직행위를 거쳐서 성립된 종중 유사단체, 거기 밑줄하고 종중하고 구별해서 봐야 될 게 유사단체야. 유사단체고 이거는 사적 자치입니다. 사적 자치로 이래서 단체 결성의 자유로 만든 거예요. 그러나 따라서 사적 임의단체라는 점에서 자연발생적인 종족 집단인 고유한 의미의 종중과 그 성질이 달라. 그지? 성질이 다르게 이래 돼서 종중 유사단체 규약에서요. 공동선조 후손 중에 남자만으로 구성원을 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 없으면 이거는 양성편등 원칙이나 헌법 11조나 103조를 위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게 판례. 그러니까 관악구에 사는 신씨들이 모여서 축구팀 하나 만드는 거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이 그게 종중유사단체고 종중유사단체에서는 자격제한 둘 수 있습니다. 축구 해야 되는데 막 배 나온 아저씨가 와가지고 나도 넣어줘 이렇게 나는 손흥민이야 이라고 그렇게 말하면 그 아저씨는 빠져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이길 수 있게 이래 되게 되니까 그러니까 잘 뛰는 20, 30대들로 구성돼야지 되기 때문에 자격 제한 둘 수 있는 거 자격 제한을 예를 둘 수 있고 특정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뭐 모이겠다 이런 것도 가능 이런 것도 가능하게 되니까 종종하고는 완전 다른 거다 종종하고 완전 다르게 유사 단체 단체를 하나 만들게 된다라고 이렇게 가고 26번 별표 26번 이렇게 별표하면 우리 사원총회를 소집하려면 사원총회를 소집하려면 소집권자가 3명 사원총회 소집권자가 3명 나오게 되는데 첫 번째가 이사 두 번째가 소수사원 소수사원 5분의 1 이상의 사원들이 소집을 요구할 수 있고 마지막이 감사 감사도 사원총회를 소집할 수 있게 이래 되게 되는데 이 소수사원들은 이사한테 소집 요구하는 겁니다. 이사한테 소집을 요구하는데 근데 2주가 지나도록 소집을 요구하지 않으면 소집을 안 하면 얘네들은 법원에 허가받고 직접 소집할 수 있도록 조문 70조 2항에서 70조 2항에서 얘네들을 인정 이 절차를 인정하게 되는데 이 조문이 종중총회에는 준용되지 않는다는 게 판례. 종중총회는 준용되지 않고 종중총회 소집권자는 영구항존자인데 소수 종종원들이 그분한테 요구를 했는데 안 해. 소집을 안 하면 그때는 여기로 가지 않는다. 여기로 가지 않고 법원으로 가지 않고 그냥 넘버 2가 차석이나 아니면 발의자들 발의자들이 직접 소집하면 되는 거지 법원으로 가서 허가받고 소집하지는 않는다는 거 그래서 민법 절차하고 다르게 돌아갑니다 민법 절차하고 다르게 돌아가게 이래 되게 되니까 구분해서 정리하고 26 종중원들이 종종재산의 관리 처분 등을 위하여 종종규약이나 일반 관례에 따른요 종종총회 소집권자에게 종종의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했는데 그 소집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을 때 차석 또는 발의자들이 총회를 소집하면 되는 거지 70조 2항에 따라서 법원에 허가받고 소집하지는 않게 이래 된다는 게 판례 입장인데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이사회 소집에는 유추 적용돼요? 안 돼요? 이사회 소집권에는 유추 적용이 될 수 있을지가 이래 바로 밑에 나오는
26-1인데 사원청회와 이사회는 구성원리가 다릅니다. 구성원리가 다르니까 뭘 유추 적용하려면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거 이사회는 유추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그게 26-1 보시면 이사가 수인이 있을 때요. 민법상 법인의 정관에 대표권이 있는 이사만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고 다른 이사가 요건을 갖춰 이사회에 소집을 요구하면 대표권이 있는 이사가 이에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대표권이 있는 이사가요. 다른 이사 정당한 이사회 소집을 거절을 해버렸을 때 이사는 정관의 정관의 이사회 소집 권한에 관한 규정이나 민법에 기초하여 법인의 사무를 집행할 권한에 의해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나 다른 이사가 소집할 수 있다. 왜냐하면 사무 집행은 과반수로 결정하거든. 과반수로서 결정하게 되기 때문에 각자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는 거, 이사회 소집을 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은 이사로서 당연히 가능하게 되니까 이런 것들이 되고 다음 페이지 그 해설에 보면 70조가 유추 적용될지 70조 3항이죠. 70조 3항이 유추 적용될 수 있을지가 문제되는데 2번 요지에서 부정, 2번 요지에서 부정하고 그냥 자기들이 직접 소집하면 돼. 이사회들이 이사들이 직접 소집하면 되기 때문에 70조 2항을 70조를 유추 적용해서 법원에 허가받고 소집할 필요가 없게 이래 된다는 게 판례입장이 되고 그다음에 27 비법인 사등이 총유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이래 체결하는 행위는 총유물의 처분 행위에 해당하지만 그 매매계약에 따라서 부담하고 있는 채무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서 승인 이것 자체는 관리처분 아니고 관리처분이 이래 되지 않게 되니까 매매는 관리처분이죠. 관리처분이니까 이때는 사원청의 길이를 얻어줘야지 되는데 매매에 따라서 부담하고 있는 채무에 대해서 승인하는 거 이런 것들은 관리처분이 아니니까 사원청의 길이가 이래 필요하게 되고 이게 관리처분에 들어가는지 들어가지 않는지 문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28번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 재건축조합 A의 대표자 갑은 아파트 신축을 위해서 을레사와 신축공사 설계 용역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했고요. 한편 A 정관에는 A의 부담이 따르는 결정사항에 관해서는 총의 길이에 따라 해야지 이래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갑이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이는 사원총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총유물의 관리처분 행위로서 무효라가 아니고 자, 이 구조를 조금 잡아야 돼요. 구조를 잡아야 되는데 총유 재산은 구성원들이 전원이 같이 쓰는 재산이기 때문에 관리행위나 처분행위를 하려면 반드시 사원총의 결의가 있어야 되고 사원청의 결의가 있어야 되고 만약에 이걸 거치지 않고 사원청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관리처분행위를 하면 무효가 이랬다는 거고 만약에 관리처분행위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이때는 사원청의 결의 없어도 유효 사원청의 결의 없어도 유효가 되는데 설계용역계약을 체결 용역계약을 이래 체결하는 게 여기에 들어갈까 들어가지 않을까 이 말이거든. 여기에 들어갈까 들어가지 않을까가 이런 문제되는데 우리 판례가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거는 뒤에 페이지에 나오는 것처럼 보증채무 부담하는 것처럼 채무 부담행위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설계용역을 맡겼어요. 설계용역을 이래 맡겼다. 그러면 설계용역을 맡겼다고 해서 법인재산이 빠져나가는 게 없죠. 법인재산이 빠져나가는 게 그냥 계약만 하고 왔으니까 재산 변동이 없거든. 재산 변동이 없으니까 일종의 채무 부담 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관리 처분에 들어가지 않고 관리 처분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사원청의 결의 없어도 유효. 사원청의 결의 없어도 유효인데 여기서 하나 더 기억하셔야 될 게 이 사람들의 정관에 혼자서 이런 것들을 결정하지 말고 계약을 체결하지 말고 사원청의 결의를 거쳐서 사원청의 결의를 거쳐서 이런 행위를 하라라고 정관의 규정을 둘 수 있거든. 정관의 규정을 이래 둘 수 있게 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뭘로 읽어야 되냐 그러면 대표권 제한으로 읽어야 돼. 대표권 제한으로 읽으셔야지 이래 되는 거고 대표권이 제한된 겁니다. 대표권이 제한돼서 혼자 결정하지 말고 사원청의 결의 받아서 계약하라고 대표권을 제한했고 우리 대표권 제한이 일반 법인에는 41조 정관의 규제되어 있어야지 효력이 발생하고 60조 등기돼야지 제3자에게 대응할 수 있게 되는데 여기는 등기가 안 돼. 그지? 등기가 안 되게 되니까 비부부인 사단에서 대표권 제한을 위반했을 때 그때 효력은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무효입니다.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무효고 일단은 관리 처분 행위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유효고 대표권 제한을 위반했을 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 그렇지 않으면 유효 이렇게 처리가 이래 되게 될 테니까 대표권 제한으로 이렇게 풀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구분하시고, 그다음에 오른쪽에 28-1 뒤에 페이지 총유물의 관리 처분이라는 것은 총유물 그 자체에 관한요 이용 계량 행위나 법률적 사실적 처분 행위를 말하고요. 비법인 사단이 이어 나오죠. 그 타인 간의 금전 채무를 보장하는 것은요 총유물 가짜 그 자체의 관리 처분이 따르지 않는 단순한 채무 부담 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에요. 이거는 것들은 총유물의 관리 처분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게 판례입장이 이래 되게 되고, 그다음에 29번인데. 이거 관리 처분 행위에는 반드시 사원청의 결의를 거쳐야 되고 거치지 않으면 무효가 되는데요. 거치지 않으면 무효가 되는데 요 거치지 않고 무효가 된 행위에 대해서 표현대리 조문을 적용할 수 있을지, 표현대리자들을 적용해서 본인의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되는 것을 주장할 수 있을지가 문제되는데, 행위가 무효가 됐을 때는 적용 안 해요. 행위가 무효가 됐을 때. 그러니까 표현대리는 묶은대리인데도 불구하고 효과를 본인에게 귀속시키는 제도가 표현대리가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대리권이 없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행위 자체는 유효가 돼야 됩니다. 행위 자체는 유효가 돼야지 효과를 여기에 귀속시킬 수 있게 되는데, 지금은 이거는 행위가 무효거든. 행위가 이런 무효가 되니까 효과 귀속할 대상이 없죠. 대상이 없게 되니까 사원청의 결이 없어서 무효가 된 행위에 대해서는 표현대리가 적용되지 않고, 또 우리가 잘 아는 판례 강행법규 위반 판례, 아까 정권거래법에 위반해서 왜 초자금유 행위하는 거 이런 것들은 강행법규 위반으로서 무효고, 무효인 행위에 대해서는 이거 적용 안 해요. 표현대리가 적용되지 않게 이래 되게 되니까 표현대리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 자, 그다음 29번 비법인 사단인 주택조합의 대표자가요 조합은 총회 결의를 이래 거쳐야 되는, 조합은 총회, 총회에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조합은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처분을 했을 때요. 처분 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지만요. 다만, 이때도 민법 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준용될 수 있으므로 틀렸습니다. 준용되지 않고, 처분 행위 상대방인 제3자가 대표자한테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음을 입증했을 때 주택조합에 대해서 처분 행위가 유효라고 대응할 수 있다가 아니고, 표현대리 적용하네. 표현대리가 이래 적용되지 않게 이래 되게 될 테니까, 무효인 행위, 사원청의 결의를 거쳐서 나와서 무효가 된 행위에 대해서는 표현대리가 이래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시험이 이렇게 길게 나와버리니까 이 실전에서 이걸 물었는 게 떠올라야 되는데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어려운 게 되니까 지금 사원청의 결의를 거치지 않아서 무효가 된 행위에 대해서 그 한 줄로 표현할 수 있거든. 이게 표현대리가 적용될지 이렇게 한 줄로 표현하게 되는데 이렇게 길게 나와버리고 이게 지문 하나에 이런 게 들어가 버리니까 이게 실전에서 이걸 뽑아내는 게 굉장히 힘든 그 작업이 되니까 몰라서 틀리기보다는 오히려 이걸 독해를 빨리빨리 못하면 그게 틀리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되게 되니까 여기에서 많은 연습을 하고 가야 돼.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최대한 많이 적응하고 쉬운 이 내용을 떠올릴 수 있도록요. 연습을 많이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래 정리해 두시면 되고. 자, 30번이 대리권 남용 문제점인데요. 자, 여기까지 할게요. 대표에 관해서는 대리에 관한 조문을 준용합니다. 대리에 관한 조문을 준용하니까 대리권 남용에 관한 이야기는 대표권 남용도 똑같이 처리되고 그 판례가 지금 여기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대표권 남용도 이렇게 동일하게 처리한다는 게 판례인데, 일단 대리권 남용은 대리인이 자기 권한 범위 안에서 권한 범위 안에서 행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할 수 없는 행위를 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권대리입니다. 유권대리가 되고 무권대리는 아니에요. 무권대리는 이래 아닌데 권한 범위 안에서 행위를 했는데 본인을 위해서 하지 않고 자기나 다른 제3자를 위해서 한 행위, 대리권 남용됐다고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대리권 남용되더라도 이게 대리제도, 대표제도가 효과 귀속 제도지 이익을 귀속하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원칙은 유효. 원칙은 유효로서 본인은 책임을 져야 돼. 본인은 책임을 이래 져야 되는데, 근데 예외적으로 상대방이 악인 경우까지 본인이 책임지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에 악인 경우는 책임지지 않는데, 문제는 과실이 있을 때, 알 수 있었을 때, 이때는 책임지는 게 맞을지 책임지지 않는 게 맞을지가 이런 문제 되는데, 우리 판례가 107조 1항을 유추 적용해서 107조 1항을 유추 적용해가지고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이거 과실 있을 때도 무효가 되니까 본인은 책임 안 져. 본인은 책임지지 않으니까 알 수 있었을 때 책임지지 않는데, 자, 이걸 기억하자. 최근 판례 이걸 기억하셔야지 이래 되게 되는데, 자, 여기까지는 기나 고등이나 다 알잖아요. 다 알 수 있게 이래 되게 되고, 이거 한글 뜨면 다 알 수 있게 되는데, 지금 기억하셔야 될 거는 예로부터 능겨받은 사람, 이 사람이 선의입니다. 보호되요, 보호되잖아요. 대리권 남용돼서 무효가 됐을 때
제3자 보호조문이 적용돼요? 적용 안 돼요? 2항을 유추 적용할까? 결론. 2항을. 그러니까 비즈니스 협회시 107조 1항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무효거든.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무효인데 107조 2항은 그 무효를 선의 제3자에게 대응하지 못하게 돼 있거든. 선의 제3자에게 대응하지 못하는데 대리권 남용이 돼서 무효가 되는 게에 대해서 선의 제3자 보호될까? 이 말입니다. 보호될지가 이런 문제 되는데 우리 판례가 이거 최근에 나왔어. 최근에 나왔는데 이거 보호됩니다. 2항까지 유추 적용. 2항까지 유추 적용이 이래 되게 되니까 107조 1항만 유추 적용되는 게 아니고 2항도 유추 적용되니까 상대방 선의 제3자가 이렇게 보호될 수 있다는 거 여기까지 기억하고 107조 1항 유추 적용서는 나하고 계실 건데 2항 판례가 최근에 나왔어요. 최근에 이래 나왔으니까 선의 제3자도 이렇게 보호될 수 있게 이래야 됩니다. 변리사는 이걸 답으로 냈어요. 변리사는 이번에 선의 제3자 보조문 이걸 답으로 이래 출제하게 됐으니까 거기까지 기억할 수 있도록. 자, 30번. 대표이사가 대표권 범위 내 사행위는요, 설사 회사의 영리 목적과 관계없이 자기나 제3자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 할지라도 일단 회사행위로 유효, 원칙 유효, 원칙 유효고, 다만 그 행위의 상대방이 대표이사의 진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회사에 대해서 무효가 되는 거고, 이는 민법상 법인의 대표자가 대표권한을 남용했을 때도 마찬가지. 대표권 남용도 똑같은 구조로 기억하시면 되고 마지막 30일 비법인 사단은요 민법상 사단법인과 달리 구성원의 집단적 탈퇴로서 두 개로 분열되고 분열되기 전 비법인 사단의 재산이 분열된 비법인 사단의 구성원들에게 각각 총료적으로 귀속되는 형태의 비법인 사단의 분열은 허용된다가 아니고 이런 분열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분열은 없고 탈퇴해서 구성원지를 잃어버리면 그때는 상수익권 상실하죠. 상수익권 상실하게 이래 되게 돼서 그래서 상수익권 잃어버리니까 그때는 구성원지를 잃어버리고 잔존교인들의 총류, 잔존교인들의 총류로 처리가 이래 되게 되는데 마지막으로 하나 써두세요. 하나 써두시고 야 세무사 시험은 이런 것까지 냈더라고. 이런 것까지 냈는데 사찰에서 분열 개념이 인정될까요? 인정되지 않을까? 사찰 그 신도들이 나와버렸어. 신도들이 이래 2절 7어 이렇게 해가지고 신도들이 뛰쳐나가버렸을 때 그러면 교회 판례처럼 구성원 지위를 잃어버렸으니까 이 사람들은 교인으로서의 지위가 상실되면 잔존교인들의 총료로 되고 그 사람들은 구성원 지위를 잃어버렸으니까 교회가 분열된 걸로 이렇게 평가되잖아요. 그러면 사찰도 교회처럼 똑같이 분열 개념을 인정할 수 있을지가 이런 문제 되는데 판례가 이걸 부정합니다. 판례가 이를 부정하고 교회하고 다르다. 교회하고 이래 다르게 보고 사찰은 신도들의 모임이 아니고 이거는 재산적 성격이 더 강해. 재산은 사찰은 절은 재산적 성격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 절지나 아니면 뭐 그 토지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재산적 성격, 재단법인으로서의 성격이 더 강한 것을 강조해가지고 교회는 교인들이 몇 명 있는지 이게 또 교회가 큰 교회, 작은 교회 이렇게 구분이 되거든. 구분이 되니까 거기는 사단법인 성격인데 교회와 다르게 재단법인은 절은 얼마만큼 큰 절인지 아닌지 이걸 또 중요시하더라고. 이걸 또 중요시하기 때문에 여기는 재단법인적 성격을 강하게 봅니다. 재단법인적 성격이 강해. 그러니까 선임하고 교인들이 절의 신도들이 뛰쳐나가도 재단법인은 그게 중요하지 않거든. 재산이 중요하게 이래 되게 되니까 재산이 빠져나갔는지 빠져나갔는지 이게 중요한 거이기 때문에 사단법인하고 그 성격을 교회하고 사찰은 다르게 보고 있더라고. 다르게 보고 이래 되게 되니까 정말 이런 것까지 내고 있어. 이런 것까지 내게 되니까 사찰은 분열 개념 없다. 이렇게 분열 개념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2번부터 10분 쉬었다가 이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